아버지 정조와 오빠 순조의 사랑을 독차지한 숙선옹주는 1793년 3월 1일 조선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독 자식복이 없었던 정조는 의빈성씨가 낳은 아이들과 수빈 박씨가 낳은 아이들이 전부였는데 의빈의 소생이었던 무녀세자와 옹주는 모두 일찍이 죽어 수빈 박씨의 출산을 앞둔 정조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빈 박씨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이 지났음에도 순산 소식이 없어 크게 상심하였지만 다행히도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여 정조가 크게 기뻐하였다 전합니다. 1796년 숙선옹주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이때 아버지 정조와 오빠인 순조가 이문원으로 피신하였지만 후에 숙선옹주가 왕쾌하자 정조가 크게 기뻐하며 왕쾌를 기뻐하는 시를 지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오빠인 순조는 다음 왕위 계승자로 온 조정의 축복 속에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숙선옹주 또한 왕실 모두가 귀여워하였다고 전합니다. 특히 친오빠 순조는 단 하나뿐인 여동생을 끔찍이 챙겼다고 하는데 1804년 여동생이 11살의 나이에 당대의 명문가 자손인 홍현주와 가래를 치르자 순조는 내 하나뿐인 동기간이라면서 쌀 100석, 무명 10동, 포 5동, 돈 3천냥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순조는 그러면서 이것은 숙선옹주이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니 다시는 전례로 삼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내리는 특별 선물이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특전을 베풀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선옹주가 혼인하여 궐밖의 사가로 나가기 전날 숙선옹주의 집에 가보겠다고 신하들의 반대도 물리치고 가기도 하였다고 전합니다. 이외에도 순조대왕 묘지문, 명경왕비가 내린 행록 등에는 숙선옹주를 옥체와 같이 대하였으며 숙선옹주가 결혼한 지 고작 3일 만에 순조는 옹주를 그리워하여 매우 서글픈 빛을 띄었으며 옹주가 궁으로 돌아올 때에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온 것처럼 맞이하여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또 출가한 후 계속 서로 만나볼 수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 문안과 선물을 빠뜨리는 날이 없었으며 숙선옹주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주었고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선옹주가 순조를 방문하러 입궁한다고 하면 순조가 기뻐하며 동생의 방문을 몹시 기다렸는데 기쁜 표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눈에 띄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동생을 끔찍이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순조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숙선옹주의 집으로 행차하기도 할 만큼 이 둘의 우애가 깊었습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자 순조는 11세의 나이로 즉위했고 정사를 살피기 위해 대궐 안주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린 임금에게는 친모 수빈과 친조모 혜경궁이 있었지만 수렴청정의 권한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에게 있었습니다. 영조는 1759년 66세의 나이로 51세가 어린 15세의 정순왕후와 혼인하였는데 정순왕후는 순조 임금의 법적인 증조모였습니다. 정순왕후 김씨는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여인이었는데 영조가 살아있을 때는 내당 밖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 영조는 물론이고 정조 임금까지 그녀의 덕을 높게 여겼습니다. 영리한 정순왕후는 정조가 즉위하자 궁중 과부 노릇에만 충실하였는데 나이 많은 혜경궁은 비록 정순왕후보다 지위가 낮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왕실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숙에 살던 궁중과부 정순왕후는 정조가 승하하자마자 혜경궁의 명의를 까내리며 본색을 드러냈으니 혜경궁의 형제를 핍박하고 이를 서러워하는 혜경궁을 궁녀나무라듯이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세술에 능한 정순왕후는 현왕 순조와
그 모친 수빈 박씨에게는 각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순조 2년 11월 선왕의 3년상의 끝남에 따라 순조의 하나뿐인 누이인 숙선옹주를 봉작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곧 순조 모자에 대한 정순왕후의 자애로움을 뽐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순왕후는 귀주는 다른 경우와는 다르다. 바로 선왕의 하나뿐인 딸이고 주상의 하나뿐인 누이이니 그 귀함이 비할 데가 없다라며 숙선옹주를 높였는데 가순궁이 낳아 기른 바로 남자로는 오직 주상뿐이고 여자로는 오직 귀주뿐이니 봉작도 또한 마땅히 다른 경우에 비해서 다르게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어 대신들에게 옹주의 위와 공주의 아래에 마땅한 합당한 작호로 만들어보라며 권하는데 조선 역사상 없던 봉작을 만들어보라는 하교에 신료들 모두가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순조의 누이는 왕의 동복남매이긴 하나 엄연히 후궁에게서 낳은 서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왕녀에게 선왕과 현왕의 총애가 어찌 가볍겠냐마는 서출은 서출이고 그것이 조선왕실의 법제였습니다. 마땅히 그녀에게 옹주의 자기를 주는 것이 옳은데 순조의 혈족이다 보니 정순왕후가 과한 예우를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수빈 박씨는 정조가 예간하여 드린 후궁이기 때문에 역대의 사친보다 높은 명분을 지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태구궁에 대한 예우가 특별하더라도 그 소생까지 구별하는 전례는 일절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정순왕후의 하교를 반대하였습니다. 만약 옹주보다 높은 호칭을 만든다면 훗날 또 다른 지세에 왕의 동복이자 선왕의 서출 왕녀가 생겼을 때 문제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였고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그 존귀함을 논한다면 성상의 동기이니 귀함이 어찌 여기에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글자의 작호가 다르더라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을 듯합니다. 신하들도 정순왕후가 이르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숙선옹주의 존귀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존귀한 사람에게 한 글자를 더 붙이고 덜 붙인다고 해서 타고난 귀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전례대로 옹주라 하기를 주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거듭 핑계를 대며 정순왕후의 하교를 거절하게 되는데 이로써 옹주보다 높은 자기의 추진은 실패하였고 순조의 누이는 숙선 옹주가 되었습니다. 이날의 기사에서 정순왕후가 하는 말을 보면 옹주의 어미인 수빈은 옹주가 더 높은 자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숙선옹주는 당저의 유일한 금지옥엽인 탓에 여러가지 야사에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혼인을 하였을 때 발육이 느려서 홍연주가 애가 탔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숙선옹주는 조선시대 정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마음씨가 곱고 똑똑했는데 불행히도 고녀였습니다. 소변 보는 데는 지장 없지만 성기가 막힌 불임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관계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따라서 옹주가 나이를 먹을수록 정조의 마음은 더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옹주의 나이 20세가 되자 생전 홀몸으로 늙힐 수도 없는 일인지라 정조는 좌의정 홍석주의 동생 홍연주를 불러 부마로 택하여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때 정조는 나이 지긋한 나인들을 붙여 시댁으로 보내고는 밤마다 옹주의 방을 지키게 했습니다. 병명이 홍연주는 당연히 옹주의 방을 찾았지만 그때마다 나인들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밤이면 몸이 아파 화동을 꾸미지 못하니 출입을 금하라. 이와 같은 왕명이 있다 하여 밤마다 못하게 하니 영명이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하루 이틀이지 성혼 후 몇 회를 계속 그리되니 그만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젊은 열기에 성욕을 억누르기도 쉽지 않은지라 마침내 작심을 하고 체면 불구하고 어느 날 밤
육모방망이를 휘둘러 나인들을 쫓아낸 다음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난 호랑이처럼 옹주의 몸을 덮쳤고 놀란 옹주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옹주의 몸을 더듬던 영명이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정신이 번쩍 든 것도 잠시 이윽고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호라비처럼 산단 말인가 라며 크게 낙담한 영명이는 날마다 술에 잠겨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옹주는 옹주대로 좌불안석이 되어 몸과 마음이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명이가 서슬시 퍼런 손칼을 들고 옹주의 방을 쳐들어왔습니다. 나인들은 이미 놀라 달아난 상태였고 영명이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옹주는 자신을 죽이려는 줄 알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영명이가 옹주의 옷을 벗기더니 손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향한 방향은 목이나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 쪽이었습니다. 영명이는 아주 빠른 동작으로 음문을 살짝 갈랐습니다. 어차피 평생 못하고 살 바에야 막혀있는 음문을 뚫어보고 만약 실패하면 그대로 목숨을 끊자는 심산에서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의 신은 영명이의 편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음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고녀였던 옹주는 온전한 여성이 되었고 몇 달 뒤 잉태하였으며 만삭이 되어 옥동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야사에서는 숙선 옹주가 무로 만든 요리를 임금에게 바쳐 큰 칭찬을 받았고 이것이 깍두기의 시초라고 전하는데 앞서 소개한 두 야사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생각됩니다.